자, 그러면 반기독교 운동 교환에 대해서 이제 좀 볼게요. 중국에서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기독교가 정통적인 중국 사회의 지배 이념인 유교와 마찰을 냈다는 점에서 우선 들수 있다. 초기 이제 반기독교 운동이 유교의 지지층인 관료, 신사였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상적이고 문명적인 측면에서 중국에 충격을 준 것은 이 아니었다. 충격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문명적인 측면에서만 중국에 충격을 준 것이 아니었다. 교회와 선교사가 제국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이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중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기독교는 반외세, 반제국주의적인 진향을 갖고 있었다. 자, 기독교가 중국 사회에 깊숙이 들어오게 된 것은 1, 2차 중영전쟁이 계기가 되었다. 1차 중영전쟁 후에 오랫동안 포교가 금지됐던 기독교 포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특히 2차 중영전쟁에서는 선교사가 내지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고 교회가 중국에서 토지를 구매하거나 빌릴 수 있는 토지 조매권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좀 구별할 건 뭐냐면 1차 중영전쟁까지는 포교의 자유가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남경조약 때 이때는 계양장 안에서만 할수 있어요. 계양장 안에. 근데 이제 2차 때는 계양장 밖에서 내지까지 포교권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차, 2차 중간에 2차 그러니까 1차, 2차에서 이제 2차 그 중영전쟁, 그러니까 아편전쟁 때 배경이 됐던 게 프랑스 사람이 그 내지까지 들어갔다가 처형사건 있죠. 선교사들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지 통상권이 없는, 포교권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이제 처형당한 거고, 그 당시 계양장까지는 뭐냐면 포교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2차는 내지 통상, 포교권까지 얻었고, 거기에다 교회가 이제 뭐까지 얻죠? 중국에 토지를 구매하거나 빌릴 수 있는 그 토지 조매권을 얻게 되죠. 그래서 내지 선교권과 토지 조매권을 얻을 수 있었던 기독교는 급속하게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고,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 그 정통적 유교 이념을 지주도 하고 있던 그 관료나 신사 계층들과 충돌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선교사들은 치외복권이 있었어. 네. 그래갖고 이 치외복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들은 자선사업을 통해 정통적 신사 임무라고 하고 있는 황천 구제 역할이나 교화나 이런 역할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제 배경이 계속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는 토지 소유자가 되어서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회가 기대어 이제 생존을 유지하는 하층민들을 교민을 끌어들였고, 이 교민들이 증가되면서 황천 사회 또 교민과 비교민 간에 분쟁이 났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비교민들은 그 당시 그 선교사를 배경으로 해서 또는 서양제국주의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특권을 주려고 해. 호가호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황천 공동체 유지 비용을 내다가면 안 내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거기에서 공동체 제재를 이제 그 가하면 누구한테 쭉 달라가요. 그 선교사한테 달라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뭐냐면 이게 그냥 자기의 어떤 이득을 챙기려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불만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기독교에 대해서. 또 반기독교 사건 처리에 이제 따른 배상금 지불액도 부담이 지방민에 전가되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자, 2차 중영전쟁 이후에 관리와 신사, 일반 민중들이 이제 참여하는 범계층적인 반기독교 운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자, 반기독교 운동은 그 주도층과 세 성격에 따라 세 시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차 시기는 북경조약부터 해가지고 촌불전쟁기고요. 자, 이 시기 때는 이제 관리나 신사가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주된 양상도 선교사, 교민, 교회에 대한 공격을 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1861년 기주성에서 교환이 발생한 이래 호남, 강서, 사천성 등지에 교환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는 쭉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청골전쟁부터 해서 청일전쟁까지요. 예. 그래서 이제 한 1885년에서 한 1894년? 이게 10년 정도 있었던 시기인데, 자, 열강의 압력을 굴복해 청조가 적국의 진압책을 쓰자. 그 당시 이제 뭘 진압했다는 거야? 근데 이거 주체가 안 나와있어? 예. 반기독교 운동이죠. 예, 반기독교 운동을 진압을 하려고 하자. 그다음에 갈리나 신사가 운동에 전면적으로 물러나고 대신에 비밀 민간 결사들이 이제 중심에서 민중 운동을 주도하자. 예, 그래갖고 이게 해당 계열이죠. 되게 보면 이런 계열들이 이제 했다. 그래서 공격 대상도 기독교 세력을 넘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서양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세력까지 확대돼 나가요. 그래서 구미 영사관 상업시설 주거도 확대되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뭐 영사관이나 상업시설 주거까지 확대돼 나가고, 이때 이제 교환의 주체는 민중 중심, 비밀 결사 중심이야. 그리고 이때 이제 가로회라는 해당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다. 네. 그래서 이 가로회가 여기 있죠. 청말 하중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비밀 결사로 반청 운동, 반 기독교 운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공화혁명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종래 반청적인 성격이 강했던 이들 비밀 결사가 공격 대상을 외국 세력을 전환시킨 데 주목된다. 원래 이제 그 해당 계열은 반청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했죠. 원래 태생 자체가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주도 대상을 이제 외국 세력을 전환시키는 데좀 주목된다. 두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 청일전쟁기에서 천국의 의화동 운동 전까지죠. 여기 의화운동까지다. 그러니까 의화운동까지 세 번째 시기인데, 자, 청일전쟁의 패배와 시몬스키 조약의 체결은 중국이 망하고 열강의 분할 통치를 당하게 된다는 모른다는 위기식을 불러일으켰다. 열강의 제국주의 침체, 경제 침투는 중국의 소농민, 수공업자 생존 기반을 침식했고, 기독교 세력의 활동은 여러 영역에서 눈에 띄게 드러났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갈리 신사가 다시 주체가 돼가지고 교환에 참여하고 민중 비밀결사 등과 함께 운동의 주도에 나섰다. 자, 이 시기 때 운동이 주목된 것은 민족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반청적 색깔이 약화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청조에 따르고 서양의 세월 타도한다는 부청 모양이라는 구호가, 순청 모양, 예. 순청 모양인데 이거 비슷한 개념이 뭐죠? 부청 여당이죠? 네. 부청 여당.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순청이라는 게꼭 청나라 왕조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뭘 뜻하는 중화죠, 중화. 네. 그리고 여당은 양이죠, 반대로. 그러니까 중화를 보존하고 양을 격파한다. 그런 뜻이야. 부청 여당도 똑같은 의미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청나라 받들이지만 그때 청나라는 우리가 만주족, 만주족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만주족의 의미보다는 중화의 의미야. 예. 중화의 문화를 보존하고, 뭐냐면 양을 멸망시킨다. 그런 의미라는 것좀 보시면 되고. 자, 교환이 발생하면 중국과 열강과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게 되고, 대개 이제 이 교환 내용이 이제 쭉 있는데, 이건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교환 사업을 이제 한번 일어나면, 프랑스나 영국에 이런 나라들이 하나씩 가져가. 그래서 이 핑계들, 배상금도 받고, 그다음 영토 화양도 하고, 철도 부술권, 뭐 강사 개발 다 갖는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수시 맞는 장사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요 시기 때 대표적인 교환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천진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천진 교환, 천진 교환. 예. 이게 그 의화단 이전에 상당히 큰 규모의 교환이에요. 천진 교환. 여기는 강좌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정리해서 보면 1시기, 2시기, 3시기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1시기 때는 주체가 누구죠? 이때는 신사 계층이나 관리들 계층이고, 2시기 때 주체는 누구죠? 가로회 같은 그 비밀결사, 해당 중심, 그다음 농민들, 그다음에 3시기는 다시 신사 관리, 그 다음에 약간 전계층적인 어떤 성격에 바뀌게 되죠. 그리고 점점 반청 색깔은 점점 없어진다. 반청 색깔은. 그 계기가 됐던 게이 시기죠. 왜냐하면 해당은 원래 그 자체가 반청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반청보다는 어떤 성격이 이제 강하냐면 외국 세력.
그러니까 반외세적인 성격을 바뀌게 돼요. 그때 해당의 어떤 우리가 가도해가지고만 딱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전환기가 되었다. 그리고 삼식일 때 들어가면서 이제 부청이라는 의미가 아니면 순청의 의미가 꼭 청나라를 의미뿐만 아니라 청을 대변한 뭘 의미한다? 중화를 의미할 수 있다. 이런 건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의하다 운동도 그때 이제 예 교환의 최고 이제 절정이 됐던 사건이죠. 의하다 운동이. 자, 그러면 의하당 운동 볼게요. 자, 의하당이라는 건 원래 종교 집단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의하권이라고 했고, 의하권이라는 이제 이상한 무술을 익혔는데, 요걸 익히면 이제 총을 쏴도 대포를 맞아도 안 죽는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여튼 그런 걸 내세우면서 이제 그 신도 뭐 다양한 신이야. 잡신들, 송호공 모시고, 이런 것들 모시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게 이제 그 당시 상동 지계 지역에 이제 중심을 갖고 이제 뭐냐면 많이 확산돼 있는데 요때 특히 이제 의하당 운동의 중심지가 상동성이에요. 상동성. 그래서 의하당 운동은 일종의 종교 단체지만 이런 것들이 확산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사회가 불안하다는 거죠. 딱 봐도 의하당 자체가 좀 그러니까 정신이 딱 제대로 박혀 있는 종교는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강신도 집단들이 왜 이렇게 확산되냐? 그거는 상동성 안에 어떤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던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예전에 순모들은 지방 장관은 그냥 적당히 눈 감아주고 그랬는데 누가 봤어요? 위안 스파이가 오면서 막 탄압을 하니까 여기 상동성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뭐 지계성이나 이제 북경까지 확대돼 나가는 거야. 이제 강국 전체로.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자, 상동성에서 청일전쟁 후 열강에 의해 철도 부설로 운송 노동자들 다수 일자리를 얻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철도 부설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항구가 개항되고,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 주로 운송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해운을 이용해, 그러니까 운하를 이용해갖고, 뭐냐면, 배를 왔다 갔다 하는 노동자들 있죠? 운하 노동자들? 이 사람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야. 자, 거기에다가 이제 외국 물자의 대량 수입으로 농업과 수공업 타격을 입었으며, 거기에다 이제 앞에 교활 세력 있죠? 학대도 배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가 또 흉년까지 겹쳤어요. 또 이제 여건상 신사층의 지배가 취약하고 토비세력이란 거 그냥 일종의 마적이다 보시면 그 지역의 도족대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들을 막기 위해 자위 조직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의약권을 매개한 민간 조직들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의하당 운동으로 결집됐다. 그래서 1899년 의약권의 반기독교 운동이 상동 서부 지역에 확산되고 이 운동의 진압에 미온적이었던 관리가 교체되고 원세기가 이제 상동성 순무로 부입되죠. 그러면서 이제 막 탄압을 하면서 이 운동이 지계성, 오늘 하북성 때로 확산이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의하당들이 이제 상동성에서 이제 하북성, 북경까지 북상을 하는데 그냥 북상한 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그 서양의 상징물이었던 철도나 전신시설 다 파괴. 근데 이 철도나 전신시설들은 되게 뭐냐 서양 자본들에 의해서 뭐냐면 투자됐던 거군요.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서태원도 따지고. 자, 그때 이제 의하단의 주요 구성원들은 홍련으로 농사를 못 지킨 농민들, 급하게 실업한 운송 노동자들, 도시 빈민, 해산단 병사, 승려 도사, 뭐 일부 중소지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수구진 관료한 신사까지 참여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의하단이 되게 신비주의 요소가 강하고요. 아까 이제 주술로 총포를 물리친다고 선전을 하고, 그래서 각약각색의 발음이 안 되는데 신들을 모셨다. 그리고 이들이 내세웠던 게 불청면항이죠. 그래서 태평천국운동은 좀 대비가 되죠. 태평천국운동은 뭐죠? 이거는 멸만흥한, 이건 불청면항. 그래서 이게 9월 내세웠다. 자, 그리하여 의하단은 북경에 들어간 뒤 한때 청주하고 또 호위정이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 그 청나라는 이제 실권을 장악했던 게 서태후죠. 서태후는 강서제를 이제 유폐시켜 놓고 이 강서제가 이제 약간 꺼졌던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황제를 또 이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준비 중이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외국 열강들이 또 반대를 했던 거야. 무슨 강서제가 있는데 새로운 황제를 너 하려고 하냐. 그래서 반대가 심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반발이 있겠죠. 그 당시 그 서태후가. 그리고 이제 서태후는 처음에는 의하단에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내세운 거 보니까 부청변화 내세우고 뭐그 나름대로 이제 뭐냐 서양세 물리치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참에 이들을 이용해갖고 서양세들 물리치고 자기 뜻대로 새로운 왕조를 좀 세워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오니까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고 심지어 이들을 이용해 서양세를 물리치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싸워보니까 영 아니거든. 그래갖고 이제 위에다 올라오니까 이제 8개국 연합군들이 만약에 결성이 되고 진압을 하죠. 곧바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서태후가 어떻게 돼? 도망가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얘네들하고 상관이 없다. 뭐 손절할 편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 입장일 때는 이제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식만이 막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밑에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서태후가 적극적으로 이제 위화당과 협력해가지고 대적이라 해갖고 그 밑에 있는 지방 총독들에게 그 명령을 내는데 대부분 지방 총독들은 듣질 않았어. 서태후 말을. 중앙정부만.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동남 호부조약을 맺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서양세력과 협력을 하게 되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너희 말 중앙정부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근데 그 조치를 뭐냐면 나중에 서태후가 추인을 해줄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앙 권력, 그러니까 서태후나 황제의 명령이 말을 이제 안 듣는 거지, 권위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만큼.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깔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1900년 북경에 들어갈 의아단이 세력이 커지면서 진압이 어려워지니까 청조는 고위관리에게 의아단을 통솔하도록 하고 쌀과 은전을 지급하게 됐다. 그래서 청조가 의아단을 공무하는 방침으로 나간 것은 열강이 서태후의 강서제 폐위 의무를 좌절시킨 데 대한 분노와 열강이 직접 의아단을 진압하겠다는 대고를 공격한 데는 불만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6월 중순에 8개국 연합군이 왔어요. 요 8개국 연합군은 이제 중에 제일 이제 많았던 군이 일본군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일본군이 쉽게 부근에서 동원될 수 있는 부대잖아요. 바다 건너서. 하여튼 이렇게 북경을 진격을 개시하니까 의아단과 일부 청군의 교정 사태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조정 내에서 주합파와 주전파의 천연 대립이 있었죠. 서태후는 주전파를 지지했죠. 그래서 이제 서태후가 주전파를 지지한 것은 열강이 강서제를 복귀시킬 거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러니까 열강도 이제 강서가 유폐됐으니까 복구시키면 자기한테 권력의 끈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전파 위조한 열강의 강서제 복권 요구 문서가 접수되니까 이제 서태후는 열강의 전쟁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열강의 선전포고가 문서가 교부되지 않고 적극적인 전쟁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나중에 강서제 복구 요구가 허위라는 걸 드러나게 돼요. 또 이제 서태후가 공격 정지를 하고 또 열강의 선전포고가 본의가 아니었으면 해명하고 근데 또 보니까 의아단이 또 뭐예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말만 어쨌건 하는데 다 굴하죠. 무슨 대포와 총을 맞았는데 어떻게 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조는 강화를 추진하게 되고 연합군과 이제 심을 합해서 이하단이 소멸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서태후가 아까치 말처럼 뭐 했다가 진압했다가 손잡다가 또 진압했다가 뭐 하니까 이게 이제 뭐 국민들 식망을 이제 잃게 되는 거잖아요. 자, 중국 지방 간의 교환에 미온적인 대응을 보일 때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던 열강은 1900년대에 들어와서 청조가 이제 이하단에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크게 반발했다. 자, 열강은 의아단을 탄압하도록 여러 차례 이제 요구를 했으나 별 효과가 없자 직접 북경에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중국 측이 이를 통보했다. 자, 청조는 열강의 북경 주둔군 소속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를 허용했다. 열강의 8개국 해군 400명을 더 보낸 뒤 다시 청조의 반대에 불구하고 2,000명을 더 보냈다. 그래서 이제 이 군대는 도중에 의아단과 일부 청군의 저항을 만나 천진으로 퇴각하였다. 마침내 연합군은 7월에 청진을 점령하고 청주와 점령수상 의사를 불구하고 8월에 북경을 함락했는데 요때 이제 청진에서 북경까지 가는 길에 약탈을 해요. 대규모 약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북경 왔어도 약탈하고 북경에 도는 연합군이 또 분할 통치를 하죠. 그리고 청주 왕실은 도망가죠. 그래갖고 이제 도망을 가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에 러시아가 때마침 러시아가 이제 10만 명 군대를 위해 동북 지방을 공격을 해서 그 당시 동북을 이제 점령을 했고
만주의 상당 부분을. 그 이유가 뭐냐면 동북 그 지방에 뭐가 있었냐면 그다음 동청철도가 있었어요. 동청철도는 북만주 철도죠. 그래갖고 이제 요 만주가 있으면 요게 이제 있는데 하나의 선이 이제 남만주 철도고요. 예, 남만주 누가 만들었죠? 남만주 철도는 일본 애들이 만들었잖아요. 예, 일본 애들이 이 남만주 철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파견한 거야? 간동군이 파견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요쪽 그 북쪽 지역에는 그 시베리아 철도 있죠. 시베리아 횡단 철도. 그 연결되어 있는 북만주 철도가 있어.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러시아가 만들었어요. 러시아가. 예. 그래서 이 남만주 철도는 이제 또 어디와 연결됐죠? 안봉선 쭉 해가지고 저쪽 우리나라 경의선, 경부선 쪽 연결됐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은 이 철도를 만들어가지고 만주 지역을 장악을 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북만주 철도하고 남만주 철도가 개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철도 개가 있죠. 우리는 이제 보통 국제 표준이 이제 그 개를 쓰는데 일본 애들이 그렇게 썼어요. 만주와 연결시키려고. 근데 그 러시아 쪽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헛개기인가 좀 약간 보통 정상계보다 좀 약간 그 좁은 개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 철도가. 그러니까 바깥아야 돼. 한승을 해야 돼. 여기가 어느 역이죠? 하얼빈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얼빈에서 이제 예전에 이또가 거기에서 이제 잠깐 내렸다가 바깥하는 과정에서 누구한테 죽은 거야? 안중근한테 죽은 거잖아요. 자, 하여튼 여기를 보호한다고 북만주 철도를 군대를 파견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위아더 운동이 진압했을 때 북만주 그저 만주 일대에 있던 러시아군은 철수해야 되잖아. 근데 철수는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주를 장악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도 했지만 그 일본은 한반도에 관심이 있지만 러시아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만주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민중들이 어떻게 반발하게 되고 특히 그 일본의 유학생들이 그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거화 운동이 일어나요. 거화 운동. 얘도 이 아자는 알아서 하거든요. 거부한다. 뭘 거부하는 거야? 알아서를 거부한다. 그래서 거화 운동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이제 거화 운동이 확대되면 반청 운동이 이게 확대될 걸 두면 청나라 정부가 일본에 압력을 둬가지고 이를 탄압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거화 운동을 추진하는 걸 황당하거든. 자기는 이제 구국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그 뭐냐면 청나라 정부 탄압을 하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왜 지금 우리나라 중국이 그 러시아나 뭐 이런 나라인데 이렇게 침략을 받고 있나 그거는 제국주의도 잘못됐지만 청나라도 문제가 있다. 청나라가 비리비리하고 만주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 전국의 그 인민들의 어떤 그 힘을 그 이익을 민족의 이익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제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먼저 뭘 타파해야 돼? 청나라를 타파해야겠죠. 그래서 반청운동을 이렇게 변질될 뿐인가. 변질은 전환되는 거죠. 바뀌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중국 각지의 지역별로 혁명단체들이 만들어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중국에 보면 그 반일운동을 하다가 적당한 선에 끊어버리고 탄압을 하잖아. 중국 애들 보면 되게 웃긴 게 반일했다가 이게 반일운동이 전국화되고 조직화되면 또 이게 뭐냐 또 막아요 못하게 왜 그러겠어요? 예전에 오사운동이나 거화운동이나 보면 항상 그게 보이는 패턴이 비슷하거든. 반제국주의 운동, 반외세 운동이 꼭 뭐가 국내에 있는 반정부 운동 바뀌게 되는 거야. 이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약간.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면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10만 대군을 동원해서 동북지방을 공격하고요. 동북점령 합법화하려다가 중국과 열강의 반발을 포기했지만 군대는 그대로 주둔시켰어요. 그래서 중국의 해외 유학생을 중심으로 혁명적 국리를 고조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게 무슨 운동? 거화운동이죠. 거화운동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또 하겠지만 예전에 기출 예문에 언급돼 있었어요. 머리 문제로 이게 있는데 자 북경에서 서태후가 열강에 선전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홍장 등 중국 동남부 지역의 관리대에게 열강과 타협하는 동남 호보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그 이홍장 같은 이제 밑에 지방관들 말안 듣는다는 거지. 중국 정부, 중앙 정부 어쨌든 떠든대든. 그럼 동남호보조약은 뭐냐? 자, 의아단 사건 때 서태후가 열강의 선전을 권장하자 양자강 유역에 있던 한인 지방의 이홍장, 장지동 이런 사람들이 이정재을 피하기 위해서 열강과 맺은 협정으로
열강 연합군이 북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동남호흡에 가담한 지역이 늘어났다. 우리는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겠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하들 비적대 반란군을 규정하고, 그러니까 지방 관리들이죠. 조정에 이들을 강력히 탄압을 요청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6월 중순에 연합군이 북경을 공격할 때 들어가는 급박한 정세에서 이들은 상해 주지의 영국 대위 총영사와 협상을 하면서 청주의 선전에 명령을 부응했다. 6월 하순에 들어서 상해 주지의 각국 영사와 중국 지방관 사이에 상해 조계는 각국이 공동으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양자강과 내륙 지역의 지방 관리는 보호한다는 동네 호보 조약을 합의한 후 이에 가담한 지방이 나왔다. 이거 외워 두셔야겠죠? 동남 호보 조약 내용. 상해 조계는 각국의 공동으로 보호하고, 그 당시 상해는 이제 본인 여러 조계들 있죠. 공동 조계들이 많아요. 영국 조계도 있고 프랑스 조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양자강과 내륙 지역은 중국 관리에 보호한다. 양자강과 이 내륙 지역은 국방은 뭐야? 중국의 돈줄이에요. 네. 그래서 자,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정치 권력이 이분화됐다는 걸볼수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청조는 이들 지방관을 전책하지도 않고 오히려 청조의 본의도 겸손하게 개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동남 호보 조약을 동의를 표했죠. 그래서 결국엔 지방의 장관이 멋대로 해도 중앙 권력은 이제 킥스를 못한다. 그런 소리를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북경 함락 후 서한에 피난유였던 서태후는 동남 호보를 추인해 열강과 강화를 추진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서태후에 의해서 정권 대신으로 임명했던 것이 이용장이었다. 정권 대신하고 여러분들 다시 모든 권한을 주는 거야. 백진임장 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면 밑에 이제 이화당 운동을 진압한 다음 중국하고 열강 간에 맺어진 게 뭐냐면 신축 조약이야. 근데 이때 이제 서양 열강들이 합의를 봤어. 어떤 합의를 보냐면 일단 청조의 독립은 인정한다. 존재를. 왜냐면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뭐냐면 뭘 주장하냐면 운노 개방 정책, 미국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과 영국은 청주의 영토적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얘네는 되게 실리적일 때 청주 영토적 관리보다는 뭐야,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려고 했대. 이권 확보. 그래서 이제 뭐그 예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존 헤이가 같은 이제 국무장관들이 뭘 주장했지? 문호 개방 정책을 추구했고, 이런 것들 또 위안화 운동 때또 강조해요. 이거 좀 뒤에 좀 제가 정리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문호 개방 정책 부분은 뒤에 좀 설명 좀더 하고. 자, 중국은 당시 열강대 분할 통치에 당한 위험이 있었다. 이거 가분이라고 하죠. 그러나 열강의 이해관계에 서로 모순되었기 때문에 1년 이상 열강의 논의가 계속됐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영토와 주권을 보장하고, 이걸 무슨 미국의 뭐와 연결되죠? 문호 개방주의. 예. 그가 연결되고 서태후의 청조 지배를 인정하는 원칙을 세우고 중국과 무슨 조약을 했죠? 신축 조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신축 조약은 신축년에 맺어진 조약 또는 베이징 의정서라고 또 하죠. 자,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첫째, 배상금 지불이죠. 그래서 중국은 4억 5천만 원 배상금을 하는데 분할 지불하며 관세와 염세는 저당으로 잡는다. 예, 요때 이제 완전 지불할 때까지 자기 먹겠다는 거야. 이거는 두 번째는 대고포대를 해체하고, 왜냐면 대고포대가 탱진 앞에 있는 바다에 들어간 입구에 있는 포대야. 근데 이것 때문에 한번 몇 번째 고생을 했기 때문에 대고포대 없애라. 그다음 북경에 이제 공사구역을 이제 설치해서 공사구역을 설치해서 북경과 상해 간의 철도 연결 열강에 준하죠. 그러니까 요 북경에 와그 주변에 뭘 인정하겠다는 군대를 파견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인정해. 이걸 동교민항 지역이라고 해요, 요 지역을. 예. 그왜 그랬냐면 그 당시 북경에 이제 막 위화단 설치가 됐을 때 청나라가 이제 거의 방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북경에 있는 대사관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어.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거의 55일 동안 항쟁하고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사관 구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게 이 지역이 지금 뭐냐면 중국의 상무위원도 있거든요. 권력의 핵심들이 15명인가 10명인가 있는데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 요기 지역이야. 위에인가 뭐 그런 거야. 그 하여튼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중요한 그 요충지야. 여기에 완전 진짜 실세 중에 실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인들 배회적인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위헌 관리들을 처벌하고요. 넷째는 이제 총리하무 대신에 뭘둔 거죠? 외교부를 둬요. 따로. 또 외교부가 육부에 위를 둔다. 다섯 번째는 이제 기왕의 통상조약에 대해 열강이 요구하면 중국이 적극적 호의조약 협상에 수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배상금 안 나올 것 같고 대북 부대 해체. 그 다음 북경에 공사구역 설치, 그 다음 북경과 그 주변에 군대 설치, 군대 주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회적인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걸 가담 못하도록 하고, 외교부 설치 이런 것들을 좀 애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과 철도 연변의 외국군 주둔 등 주요한 내용은 열강의 분할 통치라는 굴욕적인 경험과 더불어 중국의 심각한 파장을 미쳤다. 1860년대 이래 이제 반기독교 운동에서 시작된 위안화 단계에서 절정을 이뤘던 반애세 운동은 결과적으로 청조의 대외 의존을 심화시켰다. 이게 저첫 번째 이제 결과죠. 두 번째로는 청조의 통치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져서 반청 혁명 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그 청조로서 이제 더 이상 개혁을 못하니까 강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결과 세 번째죠. 요게 이제 또한 가지 추가하자면 동계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분의 의지가 어떻게, 가분. 가분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위기의식이 있었는데, 가분이라는 건 예전에 얘기했죠? 나라가 나눠져 갔는. 근데 이제 서양 열강들이 이제 그 직접 지배를, 서양 열강들이 직접 지배를 이제 안 한다든가. 가분의 위기의식이 있었는데, 서양 여건들이 민중들 직접 진압하면서 이제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청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간접 통치하거나 경제적 실익을 얻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죠. 요것도 이제 같이 적어 놓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안화 운동 결과로서 이제 적어 놓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동계 내용을 좀 볼게요. 동계 내용. 동계 내용은 이제 앞에 있는데, 아, 쭉쭉 나오네. 네. 자, 우야당 운동이 쭉 있는데, 우야당 운동은 반기독교 운동이고요. 그 다음, 부청변항이 의미가 있고, 그 다음, 부청변항 청소를 도와서 서양을 타도하자. 라고 해서, 종교 집단의 반제국주의, 반외세 운동이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잠깐 줄을 이제 좀 보면, 이게 주가 있나? 이게 부청변항이, 자, 주 54번에 좀 볼게요. 다다음 장 넘어가서. 자, 이 부청 의미는 제가 부청 변화의 의미를 이제 얘기했지만, 좁은 의미로서 부청은 청조를 지지하고, 멸항은 무조건적 외국세력 배척이죠. 근데 좀더 확대해서 가면, 부청의 의미는 뭐야? 청조를 넘어가고 중국을 의미해요. 중화를 의미하죠. 중화를 보위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이제 의화당 관련된 내용이 진행 과정이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 오. 자, 거기에서 이제 쭉 과정을 아까쯤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신축조약을 이제 볼게요. 신축조약. 자, 서태후는 강서제 일구고 항실 및 조정관리함께 서한으로 탈출해야 했다. 의화당이 필사적으로 연합군에 저항하고 있을 때 서태후는 피난 중에 있는 이홍장을 정권 대신 임명하여 연합군과 화해를 교섭하게 하고 의화단을 철저히 진압하도록 하여 자신의 안정을 도모했다. 열강은 중국의 영토를 분할하여 직접 통치할 것인가 아니면 청조를 그대로 놓아둘 것이냐, 강화조약을 체결할 것인가 등 고심을 하게 되었다. 의화당 운동이 가분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초래할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인들의 격렬한 저항에 경험한 연합군들은 이제 여기 있죠? 직접 통치보다는 어떻게 했다? 어려움, 그래서 간접 통치를 하게 됐다. 그래서 경화 연합군 측은 중국의 직접 통치에 어려움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분의 위기 상황을 탈피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열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양한 와중에 프랑스가 제시한 강화 내용을 토대로 의화대강 12조를 이제 결정한 이른바 신축조약.
그래서 베이징 의정서는 이제 체결됐다 이렇게 있고요. 거기 이제 베이징 의정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의아당 의미는 이제 그 반기독교로부터 시작된 궁극적인 어떤 의아당 운동은 도리어 중국의 반신민적 위치에 결정적이고 확장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아당 사건은 다음 같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했다. 먼저 안우는 청주의 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입히고 결과적으로 이후에 혁명운동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즉 신측조약과 러시아 동북주둔군의 잔류로 만국의 위기의식은 일본 유학생을 비롯한 중국의 지식인층에게 고조되면서 신화혁명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죠. 그다음 이와 함께 중국의 경영한 배해운동을 경험한 열강도 중국의 영토를 직접 지배한 가분의 책동을 단념하게 됐다. 그래서 중국이 외국의 직접적인 식민지로 전락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청조 내 보수파는 이화당 운동의 좌절을 계기로 심각하게 하고 그 대신에 양극화 관료들은 다시 세력을 만회하면서 통치력 회복 위해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겹치는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여기에서 가분 책동을 단념하게 돼서 직접 지배되지 않아야 됐다. 요거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문호개방 원칙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이게 예전에 기초에 언급됐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볼게요. 자, 이 문호개방 정책은 그 동계에 보면 잠깐 한두 줄 적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관련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그 대한교과서 미국사나 뭐그 다음에 사료에 있는 미국사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자, 문호개방 정책의 배경은 뭐냐? 미소 전쟁 승리 후에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필리핀을 양도받은 아다 동북아시아를 진출하고 있는 미국이 교도부를 마련하게 해서 이제 필요했던 거죠, 문호개방 정책. 그래서 그다음 중국 시장을 이제 진입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미국은 후발 들어오는 사람이고 이미 누가 선점하고 있었어요? 서양 여행들 다 선점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필리핀 점령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뭔가 중국을 이제 시장에 들어갔는데 이미 서양 열강들이 이제 선점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비집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제시했던 것이 문호개방 정책이야. 그래서 이제 발표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제시했던 건 미국이 아닌 영국이에요. 영국도 미국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 직접 지배보다는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챙기자. 즉 그래갖고 이제 미국이 제안했어. 미국의 문호개방 정책 너네들 한번 해봐라. 근데 처음엔 거부했어요, 미국이.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나중에 존 헤이라는 국무장관이 영국, 독일, 러시아 정부에게 각서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문호개방 정책을 공표했죠.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건 처음에는.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좀 황당했겠지. 자기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문호개방 정책을 선포하고 동의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거든요. 1차 반포, 2차 반포 해갖고 나중에 워싱턴 회의에서 뭐야 공인받게 돼요. 네. 처음에 일방적인 선포였는데 나중에는 공인받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호개방 정책의 목적이 뭐냐? 이게 사실 16일 기춘문에 나왔거든요. 자, 첫 번째는 중국의 이권 탈취에 뒤늦게 뛰어든 미국이 통상의 기회군 등 이익군과 중국의 영토적 보조를 내세우면서 상업적 권리를 획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분할의 위기에서 및 극동에서 세력경제에 뒤친 자국의 입장을 만회해보려고 했다. 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반포와 2차 반포가 있는데, 1차 반포는 각국이 평등한 관세, 철도요금, 입항세, 통상권 승인을 촉구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측면이 강해, 이거는. 경제적으로 자유경쟁하자. 그런 거고, 2차 발표가 되게 중요한데, 이때 이제 위안화 사건 때 미국이 이제 지금 연합권 참여했잖아요. 8개국 연합권. 그러니까 미국의 발언권 좀 있겠죠, 입지가. 그래서 이제 그큰 역할을 수행하자 미국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했고, 이 발언권을 바탕으로 해갖고, 거기에다가 1차 발표 내에다 좀 추가했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문호개방 정책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영토를 보존하자. 가분하지 말고, 중국 지역에서 평등하게 차별 없이 무역을 보장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이게 문호개방 정책이야.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독립을 인정해주죠. 다만 경제에서 시장을 개방하고 서로 열강들이 나눠 먹자. 이런 의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문호개방 정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영향을 보면 미국이 문호개방 정책을 내걸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 지출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21개주 요구 반대 이런 것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문호개방 정책을 이제 내걸면서 그래서 서양 열강들이 이제 뭐냐면 거기 이제 중국에 안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직접 지금 포기하니까 그 팀은 들어서 이제 러시아 일본이 만주 지출하게 돼요. 예, 네, 그걸 그다음에 이제 그또 뒤에 이제 미국이 21개주 요구문도 반대했던 것은 뭐냐면 그 문호개방 정책 때문에 그런 거죠. 어디에 위반되는 거야? 중국의 영토 보존 이런 것들은 위반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 문호개방 정책은 언제 공인받냐? 아까 말처럼 워싱턴 조약에서. 그래서 워싱턴 조약에서 문호개방 정책을 공인받는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의 일방적인 선포였지만 나중에는 국제적 공인받는 조약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호개방책이 어떤 역사의 의미를 볼게요. 중국에서 경제적 기회균등과 중국의 영토 보존이라는 그 원칙이 주장했다는 점, 스페인과 전쟁을 통해 미국이 필리핀을 영유했던 것도 중국 정치의 발판을 마련하게 한 거고, 그다음에 중국을 둘러싼 국제 정치에서 발언권을 확보해 보고, 미국이 강대국 사이의 세력 균형을 이용해서 문호개방, 경제적 기회균등과 영토 보존 원칙을 시행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이제 뭐랄까, 중국인들의 인식이 상당히 좋아. 예, 미국은 어떻게 영토 욕심이 없다. 경제적인 것만 있는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아메리카를 이제 음차할 때 미국 애들이 뭐야, 그 아름다운 밑자 쓴거 아니야. 중국 애들이 미국이라고 한 거예요. 예, 이게 한자 옮겨줬을 때 영국은 영수증 나라죠. 예, 그래서 되게 좋게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근데 미국 입장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이미 그 서부 개척이기 때문에 자기 지금 있는 땅도 빨리 관리하기 힘들어. 근데 뭐 식민지에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소유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거고 이제 영국, 프랑스는 땅이 좀 좁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꿔 나가려고 했던 거고. 자, 하여튼 이 문호개방 정책도 이제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예,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 걸좀 볼게요. 이제 공화혁명과 5.4운동. 그래서 이제 그 혁명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제 그 신혁명 이전에 이제 공화파들이 형성되고 선문의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혁명운동은 1894년 손문 등이 청주를 타도하자는 취지에서 하와이의 흥중회라는 단체를 이제 만들죠. 요 흥중회를 이제 하와이 흥중회라고 해요. 그래서 흥중회가 두 개가 있어요. 하와이에 설치한 흥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강동 지역에 와가지고 만든 흥중회가 있어.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자, 그래서 흥중회라는 비밀결사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청일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던 가는 느낄 때, 패색이 짙어가던 때, 느낀 망국의 위기의식을 동기가 되었다. 손문 다음에 홍콩의 흥중회를 만들어 그 기층 민중을 동원해 광주성을 무장 점령하는 최초의 반청 봉기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홍문은 요즘 아 근데 그때 손문은 원래부터 흥국파는 아니었어요. 흥국파는. 그래갖고 이제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주로 체제 내 개혁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용장에게 이제 뭐죠? 편지도 보내고 개혁을 하자. 그런데 이제 이용장이 무시했죠. 답변도 안 하고.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 이제 뭐냐면 거쳐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미화당 운동에서 더 이상 이제 청주가 좀안 되겠다. 뒤엎자.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변경혁명론을 제시했는데 뒤에 좀 얘기하지만 이 변경론은 뭐냐면 지금 청명세력들이 너무 힘이 약하니까 뭐 북경에 가서 뭐 쿠데타 있고 혁명이기는 좀 힘드니까 청나라의 좀 외곽 지역 있죠. 청나라 세력이 좀 약한 지역을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일부 지역을 자극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혁명 기반을 만든 다음에 북벌을 통해서 혁명을 이루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이제 태어난 곳이 이게 어느 강동성 일대예요, 이 사람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먼저 이제 그 강동 일대에 혁명을 일으키겠어. 강동성. 그래서 1차 봉기, 2차 봉기인데 이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1차 봉기에서 이제 거의 뭐 2, 3일 뭐 9차 봉기까지 이제 했어요. 예. 다 실패했어. 제대로 안 됐어. 1차 봉기는 이제 강주 봉기라고 하죠. 강동성의 성도가 강주예요. 예. 2차 봉기는 강동성의 옆에 이제 해주라는 곳이 있어. 해주에서 봉기를 했어요. 1차 봉기, 강주 봉기, 그 다음에 2차 봉기, 해주 봉기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이때 이제 1차, 2차 강주 봉기, 해주 봉기 할때 실패한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군대가 자체 군대 없이 누굴 동원했냐면, 해당 세력도 있죠. 예, 해당 세력도 동원해서 하려니까 이제 배신도 많고, 실패를 했죠. 그때 이제 강주 봉기, 해주 봉기 때는, 그 혁명 조직이 뭐였죠? 흥중이었죠. 그래서 있고, 다음에는 이제 1905년부터는 동맹에 이름을 한 거야. 동맹 흥중회 외에도 이제 강국회, 하웅회 여러 혁명단체들이 결합이 됐던 거고,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왜? 예전에 그 기출에 동맹 활동 내용으로서 물어봤는데 이게 오답 쳐져 있어. 이거 왜 그랬어요? 강주와 해주 봉기는, 뭐였다? 이거는 그 동맹회가 있고, 게 아니라 흥중회가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알아주시고, 만약에 이걸 일으킨 혁명단체 하면, 뭘로 써야 되겠어요? 흥중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동맹에 쓰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이 사람이 이제 실패해갖고 안 돼갖고 이제 그 당시 도망갔어. 어디로? 영국으로 도망갔죠. 런던에. 그래서 런던에 있다가 이제 런던 청국 공사관에 잠깐 갔다가 억류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끝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신문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엔 청나라에서 그 뭐냐면 압박을 받고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소문의 인지도가 어떻게 될까? 올라간 거야. 예전에 듣보잡이었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스타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혁명파의 어떤 뭐냐면 상징적 존재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소문 이 사건은 이제 국제적 이름을 알려줬고 억류에서 풀려난 후에 대영 박물관에 들러주면서 이제 삼민주의 사상에 기초를 닦았다. 이 대영 박물관이 대단한 것 같아. 그 마르크스도 영국에 가면서 이제 할일 없이 그 대영 박물관 그 도서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자본론 쓰고 그랬잖아요. 자, 1900년도에 이제 위화단 사건 전후에 이제 소문은 이용장을 항저우 추대에 양강 지방을 동지시킨다는 모의하에 실패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강동성 해주에서 봉길 내에 1차 봉기가 이제 있다가 2차 봉기 때 중간에 갈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했다가, 2만 명을 모을 수 있었다. 외부 지역의 두절로 실패를 갖고 도시 망명기로 이제 올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차, 2차부터 쭉 하다가 안 되면 도망가고 안 되면 도망가고 그랬어. 예. 그래서 일본에 가 있다가 막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체적인 어떤 기반이 없는, 군대 기반이.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이렇게 소문이 비밀결사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제 봉기를 도모하고 있을 무렵에 위화단 사건은 청주의 존재 근거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일본 유학생을 지식을 대상 혁명 주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진보적인 학생 지식인들에게 청주타도의 정당성을 확산시킨 계기가 됐던 것이 러시아에 대한 저항운동.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했죠? 거화운동이라고 했죠? 거화운동. 그리고 그 당시에 좀 비슷한 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뭐 겉법 운동 있어. 겉법 운동. 이거는 뭐냐면 법이 뭐냐면 법국이 뭐냐면 그 중국어로 파국어거든요. 파국어. 예, 예전에 배웠는데 프랑스야. 프랑스.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에 반대한 운동이 있어요. 예, 비슷한 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의화단 진압 후 만주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청주에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해 이 지역을 자신의 세력권 안으로 불러오고 했고, 일본에 유학으로 가 있던 중국인 학생들은 러시아를 저항하기 위해 의용대를 조직을 하고 학생굴을 조직했다. 이들은 많은 유학생들 호응을 받았으나
청주는 러시아에 대한 저항을 부수려고 혁명을 꾀 한다고 해서 탄압을 가했죠. 이 저항운동이 청주의 탄압을 실패한 또 일본 유학생들은 본격적인 혁명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는 반제국주의하기 전에 뭘 타도 해야 된다. 청나라를 타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이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직 간 단체가 모태가 돼서 국내에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중국 같은 게 지역별로 조직돼요. 지역별로. 왜냐면 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흥회, 뭐 강국회, 그 외에도 여러 이제 뭐냐면 조직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요게는 이제 하흥회, 강국회, 그 뒤에 흥중회, 요세개 단체를 중심해서 1905년에 뭐가 만들어진 거죠? 동맹이 만들어진 거죠. 요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립되었고 종래 반제국주의 성전이 반천운동으로 집중되는 것이다. 반에서 반제국주의는 반천운동으로 이제 뭐냐면 그 바뀌게 되는 거 성격이. 자, 그러면 하흥회와 광복회 뭐 이런 단체도 좀 볼게요. 이게 나중에 동맹에 합쳐져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좀 보는데, 하흥회는 말 그대로 뭐야? 하는 뭐죠? 중화할 때 하죠. 그러니까 중화를 흥하게 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1903년에 호남성 장사에서 일본 유학생 출신이었던 하흥, 송교인 등이 성립된 혁명단체로서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부흥한다라는 구호를 내세웠고요. 비밀결사와 연결돼서 장사에 공개하려다가 발각되어 중심인물이 대부분 일본을 망명했다는 거. 자, 강곡회는 여기는 절강성 지역이에요. 상해가 이제 지금은 특별시인데 예전에는 이게 절강성이 아닌가? 아 잠깐만 강소성인가 그러니까 강소성, 예, 강소성. 그래서 이제 강소성에서 이제 조직된 단체들인데 상해에서 이제 최원배, 장병리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된 혁명 단체 한족을 강복하여 이게 우리 강사를 대도로 받자 만주족부터. 그래서 강소 절강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한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다. 이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 시기에 또 추용이라는 사람이 홍영군이라는 홍영책자였었어요. 그래서 널리 알려졌고, 그리고 이제 장병린이 홍영군을 소개한 글을 소보라는 잡지에 실었다가 추용과 함께 투옥된 사건이에요. 피사 사건인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소보 때문에 일어났다 해가지고 소보 때문에 일어난 사건 뭐 써야 돼요? 안자 소보안이라고 하죠. 소보안. 그래서 혁명군은 이제 청주의 전제 지배를 벗어나 중국인들의 어떤 천부의 어떤 자유평등권을 주장하는 공화국을 건설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한 하흥의 회원인 진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호남성 출신이어서 이제 동맹에 입학을 가담했고 나중에 일본 유학 이제 그에 있었는데 일본 유학생으로 이제 가 있었는데, 자, 그 경세종 망해도 이런 같은 선전처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지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글을 썼다가, 그때 이제 1905년 12월달인가 6년인가 하여튼, 아사히신문에서, 그 당시 중국을 막 비난하는 기사를 적어놨나봐요. 올려놓으니까, 열받았고, 분서해서, 분격해서 유서를 남기고, 그냥 바다에 투신했어요. 그냥, 예. 그래갖고,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밑에 있네요, 예. 자, 하여튼, 일본 그 정부가 중국 여학생을 단속한 구치소에 맞는데 항해, 진천회가 바다에 투신해 죽은 사건은 그의 혁명 주장을 더욱 인상 깊게 만들었다. 자, 이들의 주장은, 청조가 대외적 위기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중국의 멸망의 위기를 있으므로 청조를 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혁명활동의 전개한 동맹회 이제 보죠. 동맹회. 요 동맹회가 상당히 중요해. 동맹회 몇 년에 만들어졌죠? 1905년에 만들어졌죠? 1905년에 만들어졌고, 요 동맹 기간지가 뭐예요? 민보죠, 민보. 이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예. 자, 국내에서 혁명 기도가 이제 좌절된 뒤 망명길에 나선 송문은 비밀결사로부터 유학생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러시아에 대한 저항운동을 계기로 지식인, 유학생 사이 혁명운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당시 청조가 신식 개혁정신을 펴면서 해외에 많은 유학생이 나가 있었다. 그 중에 일본은 거리가 가까워서 유학 경비가 싸게 든 데다가 중국인의 구미에 말과
글보다는 일본 말과 글을 배우기 쉽기 때문에 많은 수의 유학생들이 있었다. 그랬나요? 근데 그런 건좀 동의하기 힘든데, 중국어가 영어하고 거의 어순이 똑같잖아요. 예, 발음체계 비슷하고. 아마 그것보다는 그 한문 문화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자 문화권. 그래서 말보다는 글을 배우기 쉽겠지. 예,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러시아에 대한 저항 운동을 통해서 유학생 사이의 혁명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었다. 1905년에 치료돼 일본에 도착한 손문은 항원과 송교인을 만나서 과거의 지방별로 전개했던 혁명 활동을 통일하게 됐다. 그래서 7월 30일 날 준비회를 열고 중국 동맹이라는 공식 명칭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고 민권을 세우고 집권을 평등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좀 약간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예전에 그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강령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단 통합 조직이 뭐였죠? 흥중의, 화흥의, 강복회. 암기해 주시고요. 자, 강령은 보통 중국 유대 특징이 뭐냐면 16자 강령을 되게 좋아해요. 16자 강령. 그래갖고 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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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 딱 끊어가지고. 예. 그래서 구제 단련하는 거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부당은 물리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물리치죠? 뭘 물리치고 뭘 제거하죠? 단료는 누구죠? 만주족. 그러니까 오랑캐죠. 이제 만주족 물리치고 오랑캐를 물리치고 회복중화, 중화를 회복하자라는 뜻이죠. 창립민국은 뭐죠?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황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화국을 만들자. 그다음 평등집권. 평등집권은 뭐냐? 집권을 평등하기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집권이라는 의미는 주의할 게 토지를 군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건 뭐냐면 그 매수가하고 뭐냐면 매입가가 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토지 갖다 팔때그 차익을 국가에서 환수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자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 평당 내가 만원 주고 샀다고 하는데 그 이제 10년 지나니까 2만 원 뛰었어.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토지를 팔 경우에 만 원이 이득이잖아요? 근데 그 이득 만 원은 엄밀히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은 건 아니죠. 불로소득이죠, 한마디로. 이건 사회경제가 이제 발전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국가죠. 이거는 공동체에 대해 국가 공동체에 환원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걸 이제 뭐냐면 집권평등해서 이걸 환수해가지고 하면 땅 투기도 없을 거고 그냥 공공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처음 제시한 사람이 존 헤인이라고 해서 미국의 경제학자가 제시했던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걸 채용해가지고 썼던 거죠. 그래서 이걸 토지 군부를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신삼민주의 때는 이제 그 뭐냐면 사회주의자들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이제 토지 군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구제단료, 회복중화, 창립민국, 평등집권 이거 안개 두시고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저는 이제 동맹의 기간지가 뭐라고 했죠? 민보죠.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그 민보 발간사에서 두 삼국 삼민주의를 내세웠어.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삼민주의에 관련돼서 비교해서 나왔죠. 제가 이제 구삼민주의, 신삼민주의 이렇게 했지만 이 삼민주의가 기록만 봐도 한 세네 개더 나와. 그래갖고 이제 그걸 다 묶기는 그렇고 보통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맹의 결성 부분 때는 구삼민주의. 그 다음에 1차 국공합작 때는 신삼민주의. 이때는 누가 참여했죠? 사회주의가 참여했죠.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사회주의 요소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민족주의를 보면 구삼민주의 단계까지는 청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족인 세운 만주족을 타도하자. 근데 이제 신의혁명 거쳐가지고 이제 청나라 타도하고 나니까 만주족은 포용의 대상이 된 거야. 이제 더 이상 적대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 성문이 민족주의를 되게 내걸었잖아요. 이때 민족주의랑은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반대했던 사람은 양계초가 반대했어. 한족 민족주의를 내세우면 우리가 불리하다. 왜냐면 지금 만주족, 그다음에 그 몽골족, 그다음에 소수민족도 가지고 있는 땅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날아가는 거죠. 멍청한 거니까
다 포용하는 민족주의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안 받아졌는데 신의 학년 딱 들어가니까 잘못하면 한족들만 살고 있는 영토만 이제 중국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뭘 내세우냐면 오족통합을 내세요. 이게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입장이 누구한테 계승되는 거죠? 중국에도 계승되죠. 그래서 이때 중화민족이란 뜻은 지금 말하는 중화민족이라는 뜻은 한족의 의미가 아니에요. 한족을 포함한 다양한 소수민족까지 다 포함되는 거야. 다민족 그 국가론이죠. 예. 자, 하여튼 오족통합을 내세웠다. 그리고 그 민족의 통합을 방해하는 건 제국주의세이기 때문에 반제국주의 이렇게 내렸고요. 민권주의는 전제왕권을 타도하고 국민의 주인이 되는 공화국을 건설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에 신산민주의는 공화국을 건설했더니 그게 제대로 안 됐죠. 그 이유를 봤더니 봉건세력과 군벌세력 때문에 그렇다. 반봉건, 반군벌 내세웠고, 거기에 이제 사건과 오건 개념을 제시했죠. 선거권, 파면권, 뭐 창제권, 부결권. 그다음 우리는 삼권분립이지만 여기는 오권분립이에요. 그래서 뭐 사법, 입법, 행정, 고시, 감찰 이렇게. 그다음 민생주의 같은 경우는 아직은 평등집권, 평균집권 비슷한 말인데, 토지 매수가와 매도가의 양도 차익을 얻는 것을 개인이 갖지 않고 국가가 회수해서 다른 공공부분에 투자를 하자. 이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도 실시하면 땅 투기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저도 적극적으로 이거 원하는데, 이게 토지 공개념 아니에요? 예. 하려면 혁명이 일어나겠죠,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경제학적 토지 분배자. 이게 평균집권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평균집권이라도 요때 평균집권과 요때 평균집권 달라요, 의미가. 요거는 아까 매수가 매도가를 달리 하자는 거고, 요게 평균집권은 뭐죠? 땅을 나눠주는 거야. 토지의 분배권. 이걸 의미한 거죠. 동계는 약간 잘못 설명된 부분이 있는데, 요 평균집권에 대해서. 자, 하여튼, 독점 대기업의 국유화, 그 다음에 토지와 자본의 집중 발행식. 이걸 이제 자본 절제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중복리 추구. 자, 이런 내용들은 누구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인 거죠? 사회주의. 예. 사회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수용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도 이제 있고, 좀 쉬었다가,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의중이나 이제 동계 부분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